강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작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화에서만 난다는 이름난 여섯 가지. 그것들을 일러 강도 육미라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인 순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무가 유명하고 이게 임금께 진상된 거라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재배됐다고 하니 무려 1000년을 이어온 셈인데요. 최상의 보랏빛 순무는 오로지 강화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구나. 이렇게 아, 네. 확실히 순무는 이게 보라색이 이뻐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이 강화도 말고 타 지역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타 지역에서는 네. 향이 벌써 달라지고요. 네. 순무 자체가 이쁘지를 않아요. 아. 예. 강화 대교만 건너가면 네. 벌써 달라요. 아, 그게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유가 네. 옛날에 여기 강화에가 인삼이 유명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질이 인삼 토질에다가 이 순무하고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삼 향도 나요. 그렇죠. 순무에서 그죠? 예, 예. 그게 다 인삼하고 관련이 돼 있나요? 강화가 네. 다 전면이 바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해풍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금방 뽑히네? 잘 뽑혀요. 깊게 묻히지가 않았네요, 이게. 예, 순무가 여기 요 끝은 여기가 해를 네. 보니까 보라색이고 네. 요거는 흰색이잖아요. 땅에 묻혀 있어서. 예. 이파리는 배추, 몸통은 무를 닮은 순무. 무의 종류로 생각하기 쉽지만 배추과에 속한답니다. 단백질과 당질도 풍부한데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겨울에는 이제 이게 시래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아 이것도 시래기로 예, 만드는구나. 된장국 끓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잎을 네. 이렇게 따서 네. 이제 쌈 싸서 먹으면 아 바로? 예. 아 그래요? 맛있어요. 고소하고 아... 예, 거기 냉장고에 들어가서 숙성을 시키면 굉장히 1년 12달을 그냥 아삭아삭한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이 제가 듣기로는 보통 무 우리가 쓰는 무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순무하고 이렇게 김치 담그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러던데 다르죠. 제일 특이하게 네, 특별하게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어요? 직접 김치 하는 걸 보셔요.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서 아 이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럼 김치 하는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순무김치는 가장 오래된 우리 김치 중 하나입니다. 800년 전에도 이 김치를 담가 먹었다고 하는데요. 순무 석박지를 담그신 거예요? 네. 1년 12달 먹는 김치예요. 1년 12달이요? 네. 봄, 가을로 또 이제 어린 순무 김치 이제 그런 거 해서 먹고 네. 또 저 가면은 이제 가을을 이제 접어들면서 11월 네. 달부터는 또 밴댕이 김치 네. 시작하잖아요. 아, 밴댕이를 넣어가지고 예. 밴댕이 젓갈을 해가서. 그렇죠. 근데 이 순무 김치를 특별하게 좋아하시던 왕이 계셨다면서요? 철정 임금. 철정 임금이요. 예. 강화에 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순무를 이제 그거를. 드시다가 네. 아 이게 진짜 맛있는 순무김치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걸 드시기 시작하신 거죠. 왕이 사랑한 그렇죠. 김치네요. 강화에서 나무꾼으로 살다가 조선 25대 왕이 된 철종. 옛 시절이 그리울 때마다 그의 마음을 달래준 것이 바로 이 순무김치였다고 합니다. 정말 왕이 사랑해서 진상이 됐던 강화도의 그 순무. 예. 네. 그 무김치하고 예. 이 순무김치하고 예. 이 담그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데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껍질을 안 벗기고 네. 저희 같은 건 이제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무를 소금에 안 절여요? 소금은 안 절여요. 순무는 예, 순무는 소금에 안 절여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아삭아삭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네. 안 절이고 바로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저희가 육수를 끓였어요. 육수를 넣으면은 더 네. 시원하고 조미료 역할을 하고 굉장히 좋아요. 일반 김치처럼 향신 채소들이 기본 재료인데요. 수분이 적은 순무로 김치를 담글 때 꼭 넣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거 새우젓인데 네. 갈아서 써요. 아. 무는 이제 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순무는 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가 물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육수를, 물을 또 넣어주는 거예요? 육수를 넣었지만은 네. 그래도 물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아, 좋아요. 아, 굉장히 조금 들어가네요. 네. 버무리면 버무릴수록 색깔이 굉장히 야, 진해지면서 색깔이 빨갛게 나와요. 그러네요. 네. 그럼 맛있는 음식은 눈으로만 네. 봐도 맛있어요. 그죠? 그럼요. 색 자체가 일단. 색깔 자체. 무는 약간 물른 맛이 나잖아요. 네네. 근데 순무는 단단해요. 그리고 이게 한 벌 딱 숙성이 되면은 네. 그 숙성 맛이 네. 몇 달이고 굉장히 오래 가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그냥 이대로 그냥 묻히자마자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새우젓을 네. 이렇게 다 갈아서 쓰시니까 네. 양념이 벌써 빨리 이렇게 딱딱딱 배는 것 같아요. 네, 네. 맛있다. 순무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담긴 김치. 강화에서는 여기에 특별한 한 가지를 더 넣어 감칠맛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그 답을 찾으러 강화 바닷가로 가보겠습니다.